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이한채 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간석동에 초역세권 집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분양가에서 9천만 원이나 할인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억대의 집을 여러분들께서 25평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적인 설명 한번 드리자면요. 지금 간석 오거리랑 초역세권으로 5분 정도로 붙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초, 중, 고가 바로 도보 3분 이내로 가능할 정도로 자녀 키우기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뒤쪽으로는 만월산 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여러 가지 호수들 중에 만월산 뷰를 끼고 있는 호수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이쪽 가장 인기 많은 호수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자면, 9천만 원이나 할인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입으로도 가능합니다. 기대출 없으시고, 그리고 소득 있으시면 무입으로도 가능한 집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 많이 없으신데, 지금 집값이 제일 낮습니다. 이때 집 사고 싶으신 분들, 여기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은 마치고요. 지금 카메라 동선 따라서 집안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전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레이 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조금 차분한 느낌의 그런 집입니다. 조금 시크한 느낌으로 모던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지금 이쪽 보시면 우드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일괄 소등 버튼이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고, 반대편 보시면 신발장이 총키큰 장으로 4개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엔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여기 또 거울이 두 칸이나 있기 때문에 온 매물에 가다듬으시기가 아주 좋은 그런 집입니다. 자, 이제 중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도 꺾여져 있는 구조라서 한눈에 집안 내부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공간이 꽤 많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장식장 혹은 수납장 같은 거 세팅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로 쭉 넘어가 볼게요. 거실 모습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위쪽에는 에어컨이랑 그리고 양쪽 끝에 전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내부 지금 날씨가 좋지만 미세먼지가 많다면 미세먼지 차단시켜주면서 내부랑 외부 공기순환되는 장치고요. 지금 바닥 쪽에는 강마루 깔려져 있고, 지금 아트월 자리는 보시다시피 대리석 느낌의 이런 타일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또 웨인스코팅으로 쇼파 자리를 상당히 길게 뺐는데요. 지금 6인용 쇼파를 두고도 반대편, 그리고 이쪽까지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안마 의자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거실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우물현 천장을 채택을 해가지고 높이감이 있어서 좀더 넓은 평수에서 살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지금 양쪽 거실 벽간의 폭이 3.6m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70인치 정도 TV, 대형 TV 두셔도 이쪽에서 눈에 피로함 없이 시청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거실 반대편에 있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 분양을 하면서 또 옵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냉장고 비스포크 세트하고 워시타워, 즉 세탁기 건조기까지 추가가 돼서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자, 이쪽 보시면 냉장고 3대 이렇게 비스포크 세트 들어가 있고, 네, 위쪽에 이렇게 수납장까지 잘 세팅이 되어 있고요. 주방은 기본적으로 D자 형태의 구조이고, 앞쪽에 이렇게 인덕션 한 구짜리 빼놔가지고 이쪽에서 식사하시면서 뭐 찌개 끓이시면서 식사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고, 단차도 낮춰놔서 일반 의자에서 식사하시기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보시면 싱크볼 사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지금 가스 배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쪽으로 가스로 이용하셔도 되고, 가스가 싫다 하시면 인덕션으로 고치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단독 후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 자리 이렇게 빠져 있고요. 여기 안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 안에서 이렇게 팬트리 짜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안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안방이 여기서 카메라까지 3.7m로 12자가 넘기 때문에 정말 큽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11자이기 때문에 안방 좀 넓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요즘에 대단지 아파트들 보면 안방에 이렇게 베란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구조입니다. 이쪽에다가 워시타워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베란다 사이즈도 제가 들어오고, 여기 침대 끝까지 다 베란다
사이즈랑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보일러도 되어 있는데 문까지 달려져 있어서 보일러 소음 차단도 시켜 놓은 모습이고요. 자, 이제 반대편에 있는 화장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안쪽에 이렇게 화장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12자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쭉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여기 화장대 지금 수납 공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거울까지 큼지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화장실이 보통은 이렇게 따로 독립적인 샤워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샤워수가 빠져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넓은 안방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안방에서도 충분히 남자분들도 샤워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 젠다이, 그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서 카메라까지 안방이랑 똑같이 3.7m가 나옵니다. 그리고 벽 간의 거리는 2.6m로 직사각형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직사각형 방이 가구 세팅하기가 제일 좋아요. 자, 침대 두시고 이쪽에 지금 장식장이 되어 있지만 뭐 책상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쪽에는 이쪽 벽면 따라서 옷장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정말 무난한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쪽 보시면 전열교환기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외부 그런 공기순환, 작은 방까지도 문제없이 잘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들 사이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만나볼게요. 네,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은 안방보다 길이감은 똑같고 이쪽에 타일이 한 칸 더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톤은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샤워하는 거, 그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이 좀 더 커졌습니다. 이쪽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젠다이도 세팅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방 가볼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문 쪽에는 D자 형태로 조금 공간이 빠져 있어서 문 열고 닫는데 안쪽 면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 문 쪽 빼고 가운데만 지금 공간을 말씀드리자면 2.7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서재 같은 거 두시기에 가장 좋은 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인 혹은 뭐 중학생 정도 자녀가 있는 3인 가족이 쓰기에 가장 추천을 드리는 집이고요. 자, 이렇게 내부 모습 모두 만나봤고 다시 거실로 가서 이 집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카메라 동선 따라서 잘 보셨습니다. 간석 오거리에는 집들이 많은데 뭐 여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집도 있습니다만 그 집은 이 집보다 작죠. 지금 2억대에서 가장 큰 집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옵션까지 들어가고 무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 장점이 많은 집입니다. 역세권, 그리고 학세권까지 모두 같은 2억대 25평형 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